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경이 되는 학생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 대학의 공적 책임과 사명을 실천하려 합니다. 이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공헌, 그리고 행재정 인프라 분야에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와 고등교육 흐름에 맞춰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e-캠퍼스 등 교육 인프라도 확충해 왔습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경희가 실천해온 담대한 도전과 대표적 성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첫째는 도전하는 후마니타스 인재상을 확립하여 전환의 미래를 설계하는 성찰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 산학협력을 진흥시켜 인류의 난제에 도전하는 융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초연결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과 교류하는 사회적 혁신가를 양성하여 글로벌 공동체에 경희 정신을 교류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혁신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성원이 만족하는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형 행정, 재정구조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희는 이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맞춰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공헌, 행재정 인프라 이 여섯 가지 부분에서 21가지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희가 지난 2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온 전략과제들은 후마니타스 전인교육과 미래선도형 혁신교육의 조화를 통해 학습과 실천을 지향하는 경희의 교육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들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아온 성과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큰 박수를 보내주신 다섯 가지 주요 성과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의 첫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과정 도입입니다. 경희대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전공 교육이 핵심 테마로 설정하고 Problem, Project, Participation 이 3P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는데요. 2019년에는 18개 학과, 2020년도에는 21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각 학과들은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공 교육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관광대학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270명의 학생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의식을 새기며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현장에 필요한 숙련도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국 대학생 유구 요리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 우리 유구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며 최우수상과 브랜드상을 수상하는 성취를 거뒀습니다. 주요 성과 두 번째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처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에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2학년 이상 학부생이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선정한 창의적인 학술 연구 주제에 대해 교수의 밀착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생들은 전공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구현 등을 연구하며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성과 세 번째는 온라인 단기 테마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되자 그 대안으로
온라인 단기 테마 연습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이는 경희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온라인 단기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경을 넘어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단기 테마 연습 프로그램은 기존 해외 연습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성과 네 번째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양과 전공을 연계한 대학 교육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간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경희대 모슬포 리빙랩을 진행했는데요. 경희대 학생과 마을 주민이 협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접목한 방어 어묵, 마늘 스프레드 등의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지역 상징물을 활용한 디자인 및 기념품 제작과 지역 상점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 대학의 협업으로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주요 성과 다섯 번째는 양 캠퍼스에 수업, 자동 녹화 강의실을 구축한 것입니다. 경희대는 비대면 강의의 효율성과 강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 자동 녹화 강의실 19개를 설치했습니다. 수업 자동 녹화 강의실에서는 교수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강의하거나 전자교탁 태블릿 모니터로 판서를 할 수 있어 오프라인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강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강의 집중도가 향상됐으며 언택트 시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학 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경희대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눈부신 성과를 계승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3차 년도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는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맞춰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전략 과제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학생이 성장을 통해 경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념비적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희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학생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